네, 안녕하세요. 뻥 만드는 사람들 김용석입니다. 네, 추석 연휴는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모쪼록 추석 보름달처럼 아주 둥글게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그런 연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추석 전에 전날까지 일을 하고 13, 14, 15를 쉬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연휴를 만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몸살이 나기 시작해요. 일은 둘째로 가고 몸이 먼저 알아차려가지고 쭉 늘어지고 어깨며 발, 다리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좀 아픕니다. 이게 첫날은 푹 쉬고 차례를 내리고 푹 쉬고 이튿날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저희가 살았던 이런 영역이 이제 통영산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한데요. 여기는 그 가평군에 이르러서 그 남양주까지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 있습니다. 명지산과 운악산이 솟구치며 내려오다가 한강을 바로 앞에 두고 형성된 암산으로 해발 880m의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다운 산입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이렇게 피톤치드를 맞으면서 거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우리 그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시켜 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곳은 내가 자라던 시절 60년대 요때쯤 그 화전민으로 정착되어 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 이게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멋지게 지어 놓은 곳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삶은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그 충령산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태조, 조선 왕국을 개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여기 사냥을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길에 몰입꾼, 이렇게 사냥감을 몰아주는 그의 말이 이 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여 정상에 올라가 산신에게 제를 드리고 사냥을 하여 멧돼지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이때부터 고사를 올린 산이라 하여 충령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여기 있는 이제 비룡산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정말 용이 승천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쪽에 오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되면 이르게 되면 비가 큰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던 곳이죠. 척박했던 그때의 그 모습, 화전민의 모습과 이런저런 불안불안하는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를 등교하려면 이런 대로를 한 7, 8개는 건너야 될 정도로 산 꼭대기에 살았는데요. 이런 물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프면 그냥 엎드려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랬던 추억이 아슬아합니다. 조용히 터벅터벅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게좀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수시로 자주 찾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도 올라와요. 네. 이것은 사방댐입니다. 아마 산에 있는 화재가 나거나 어려울 때 여기에서 아마 물을 수급해서 소화를 돕기 위해서 아마 하는가 본데요. 이건 아주 거의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저쪽에 무대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 속셈입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가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가 지금 되고 있는 게 확실한가 봐요. 와, 네네. 그러시구나.
춘천만 하더라도 아직 강냉이가 좀 잘 되는 거죠. 풍물시장이면 더군다나. 네. 이 대장님. 이런 모습 까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침 새벽에 나왔어요. 6시 전에 나와가지고 차 타고 뭐 친구들 좀 갈 사람 좀 있는가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는데 각기들 이제 서로 상황이 다른 지역이라 되나서 사정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올라오자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잘 이 대전님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언제 한번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좀 거하게 한 잔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이님 TV님,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정말 내 생애 처음으로 실방 라이브 방송까지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재빠른 사람만이 꼭 이긴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장님! 이런 무슨 까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